넷플릭스에서 요즘 핫한 K-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에 대한 스포가 있고 주관적인 리뷰와 감상평이란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평소 오징어회를 좋아하고 오징어 안주를 잘 먹는 디너쇼 이감독 TV의 이백억 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 넷플릭스 2위를 차지하고 지금도 폭발적인 인기리에 스트리밍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리뷰할 텐데요. 막대한 빚을 허덕이는 사람들을 모아 상금 456억 원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한 데스게임을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그릇된 탐욕과 욕망, 인간성, 가족애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죠.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게임들은 지금의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는 추억의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자면, 1화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주인공 역 성기훈은 경마를 좋아하고 딸내미 선물 하나 못 사주는 빈바는 찌질남으로 나오는데요. 경마로 딴 돈을 소매치기 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신체포기 각서까지 쓰게 되는데, 그러다 양봉남 공유에게 딱지치기해서 따귀를 엄청 쳐맞다가 자기가 딱지로 이길 때마다 공유가 10만 원씩 주는 걸 보곤 결국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던 총 456명의 참가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던 참가자들은 1라운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센트리건으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장난 아닌 줄 알게 되는데요. 전체 참가자 중 절반이 넘는 255명의 참가자들이 여기서 머리통과 가슴에 총을 맞으며 죽어나갔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경악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데요. 이때 어울리지 않게 흘러나오는 플라이 투더문 음악까지 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서 해맑게 웃으면서 게임을 즐기는 늙은 할배 오일남은 처음엔 치매 때문에 저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서 이 데스게임의 최종 주최자로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반전에 소름이 돌았고요. 노인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의 행동들을 보면 더 섬뜩하고 무섭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노인 옆에 잘안 가려고 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작중에선 처음부터 제일 먼저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준 사람은 성기훈이었고, 그 이후로도 줄곧 노인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기에 결국 기훈은 그 노인 덕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어른 공경의 중요성을 상기했고, 주위 어르신들께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노인들의 육체는 비록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우린 존중해야 하고, 누구나 나이 들면 모두 다 늙기 때문에 먼저 어른이 된 분들을 젊은이들이 잘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1라운드에서 살아남은 201명의 생존자들은 탈락자 한 명당 목숨값 1억 원의 현찰이 돼지저금통에 쌓이는 걸 보면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참가자 과반수 이상이 기권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조건에 자체 투표를 하게 되지만, 결국 한표 차이로 기권의 수가 많아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겨우 집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상 역시 지옥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차피 이리저리 죽을 목숨, 대박을 한번 노려볼까? 아니면 현실이 비참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한 번쯤 빠져들게 되는데요. 작중 대다수의 참가자가 목숨 건 도박판을 다시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인간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란 걸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자기만 살아남아 456억 원의 거금을 챙기기 위해 친구와 동료, 가족 등 상대방을 서슴없이 죽고 죽이게 만들었고, 이런 추악한 짓을 끼게 되며 즐기는 인면수심의 인간들까지 돈에 눈먼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실히 잘 드러내는데요. 그런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꿰뚫어보고 사람을 믿지 않는 할배 오일남은 내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재미와 향락을 위해서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렇듯 게임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이정재, 성기훈은 사람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게임에서 유리한 조건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다들 싫어하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고 죽어가는 동료를 애타게 살리려 하는 등 이타적인 모습으로 인간은 원래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란 걸 부각시키죠.
이런 성기훈과 오일남, 이 둘의 대조적인 신념은 오일남이 죽는 순간까지도 성기훈과 내기를 하면서 과연 인간은 진정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인간 본성의 궁극적인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외에도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사연이 있는데, 주식 선물로 60억이란 거액을 빚진 성기훈의 한 살 어린 동네 후배 조상우, 북한의 모친을 두고 하나뿐인 남동생까지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는 탈북 여성 강세벽,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조폭 깡패 장벅수,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줏대없는 기회주의자 한민여, 사장님 나빠했다가 감사해원은 착한 파키스탄 노동자 압둘 알리까지, 이렇게 벼랑 끝 큰 빚을진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며 서로를 짓밟고 죽여야 되는 부조리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의 룰에 있어서도 참가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데요. 막상 내막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서도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는데, 사람 취급 못 받고 게임의 말이 되는 참가자들, 게임을 진행하지만 소모품처럼 이용당하는 요원들, 그리고 이미 친 게임에 거액을 걸며 쾌락을 즐기는 최고 계급 VIP층까지 결코 평등하지 않는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 영화 배틀로얄과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가면을 쓰고 붉은 방진복을 입은 게임 진행 요원들을 보면 20세기 소년과 종이의 집도 살짝 떠오릅니다. 인정사정 없이 냉혹하게 탈락자들을 총쏴서 죽여버리는 진행 요원들 중 동그라미 가면은 일꾼이나 잡부고, 세모는 총을 든 병정, 네모는 계급이 가장 높은 관리자로 나오는데요. 이 중 면동은 탈락자들의 장기를 밀매하다가 걸려서 처형당하기도 하죠. 10후금 청불 등급이라 그런지 대사 중 욕설이 많이 난무하고 화장실 섹스신과 유혈이 튀기는 장면들이 다소 나오는데요. 특히 머리가 터져 골수가 튀어나온 시체나 장기 적출 장면을 볼 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두 번의 대반전이 있는데요. 다 죽어가는 늙은 할배가 알고 봤더니 이 게임의 주최자였다. 또한 프론트맨으로 불리는 진행 요원들의 대장놈이 가면을 벗으니 이병헌이었다는 충격적인 대반전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병헌과 그의 동생으로 나오는 잠입경찰 황준호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지만 대가리에 총을 쏘지 않고 둘 다 어깨 쪽으로 총을 쐈기 때문에 시즌2에서 다시 등장해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작중에선 1988년부터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한국 외 해외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있다는 설정만 나오고, 이 게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누가 배우 세력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시즌1 엔딩에서 이정재가 딸아이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 게임의 프론트맨을 찾아내서 끝까지 조져버리겠다고 하는 걸 보면 조만간 시즌2도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영감을 받아 문어발 게임이란 넷플릭스 드라마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거대 문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드라마의 마지막 라운드인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 우승을 하고 상금 456억을 거머쥔 이정재는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되지만, 노모는 방에서 이미 고독사 한 뒤였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탄식하며 거액의 상금마저 의미 없게 돼버리는데요. 결국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작품으로 우리 어릴 때 자주 먹었던 달고나, 동네에서 했던 구슬치기, 오징어 등 추억이 가득한 놀이들을 볼 수 있어 좋았고요. 또 세계적인 저력을 보여준 한국 드라마의 쾌거를 축하하며 다음엔 오징어 게임 시즌2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